이번 영상에서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자 두 개를 비스듬하게 놨는데요. 로프트 여기 있습니다. 로프트. 이 로프트를 선택하게 되면 연결시킬 한쪽 면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연결시킬 이 두 도형을 연결시킬 거거든요. 여기 한쪽 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어줄 여기 뒷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자 이렇게 이 면과 면을 이어주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합치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지고요. 생성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얘네는 이제 각자 도형이 각각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하고 여기 면, 그다음에 여기 이어질 면 클릭 정확하게 해야겠죠? 적용. 이번엔 합치기로 적용 하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이 네모가 면이 이어졌습니다. 이 면을 이어는 로프트는 되게 재미난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는 이제 3D 도형과 3D 도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바닥에 이 네모 2D 스케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도형에 여기 네모를 면을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자 여기 네모 한쪽 면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네모 적용하면 적용 자 크기가 다른 네모도 지금 이렇게 모양이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어졌는데요. 로프트가 재미난 이유는요. 크기가 다른 네모가 이어진 것 뿐만 아니라 모양이 달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모와 원기둥의 면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이어줄 거예요. 로프트로 네모의 상단 그리고 원통의 여기 아래에 하단 적용을 누르면 단면이 처음에는 네모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원형이 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3D 도형의 면과 면 그러니까 그 두 면은 크기가 달라도 되고 모양이 달라도 됩니다. 그 면들을 이어주는 게 로프트인데요. 스케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난 로프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타원형, 원형, 네모 지금 다 스케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프트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면의 높이를 각 스케치의 높이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세 개의 단면 이 세 개의 단면도 로프트로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를 클릭하고 순차적으로 이어주는 면을 순차적으로 클릭, 클릭, 클릭 한 다음에 적용 누르게 되면 단면이 타원으로 시작해서 원형이 됐다가 다시 네모가 되는 이런 형상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트의 형상은요, 이 2D 스케치 단면의 모양, 그리고 이 스케치들의 위치로 인해서 형상이 결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재미난 형상을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조금 다양한 크기의 원을 먼저 그립니다. 지금 50, 30, 10 이렇게 납작한 원을 그렸는데요. 바닥은 이 50짜리 가장 큰 원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작은 원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면을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회전도, 옆으로 회전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도 역시나 위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옮겨놓고 얘도 조금 회전을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의 원 스케치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세 원을 로프트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이 가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프트를 클릭해서요. 로프트를 만들고 싶은 단면, 이 면들을요.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면이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되는데 시작하는 게 꼭 아래서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클릭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1번 클릭했다가 3번 클릭했다가 2번 클릭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로프트가 만들어지는 모양에 순차적으로만 클릭, 클릭, 클릭을 한 다음에 적용하면 자 이렇게 뿔 모양이죠. 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전에 배웠던 목깎이 이 모서리를 얘만 너무 납작하니까 안 예쁘잖아요. 모서리를 예를 들면 한 5 정도 해볼까요? 5는 안 된다고 하네요. 4는 네 4는 되네요. 바이킹 모자에 있을 것 같은 뿔 이런 뿔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뒤로 가서 이 모양에서는 여기가 이제 단면이 납작한 단면이기 때문에 쉘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쉘 기능을 이용해서 모양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프트는 이제 다른 단면의 모양. 면을 잇고 싶은데 이제 모델링 하기 어려울 때 로프트를 이용해서 면을 이으는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스케치 단면을 여러 가지 스케치 단면을 이용해서 로프트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면의 모양과 단면의 위치를 조금 고민해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조금은 독특한 재미난 모양을 로프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